네, 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한세번 정도 나누어서 표준은행의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볼 텐데, 일단 새로 만들어진 폴더 하나, 갭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갭에 체크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FRX, 폴인, FRX라는 어쨌거나 있고, 갭 밸런스 시트, 그리고 레저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각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것들이 하는 역할들도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니까,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이렇게 갭 어카운트 1, 2, 3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갭 어카운트 T1, T2, T3 추가되어 있고, 밸런스 시트에도 역시 T1, T2, T3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갭 외에도 뭐예요? 여기저기 우리 표준은행을 위한 별도의 밸런스 시트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갭 어카운트 1, 2, 3, 그리고 마니터리 유닛 있고, 캐시 이렇게 있습니다. 필드가 4개만 달랑 있어요. 그리고 얘는 파이낸셜 리포트에 속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항상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엔티티들이 몇 개가 모여서 수풀을 구성하고, 수풀들이 몇 개가 모여서 스테이트 수풀을 구성하고, 스테이트 수풀이 몇 개가 모여서 네이션 수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 194개의 네이션 수풀이 모여서 글로벌 수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제각기 독립적으로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리포트 복수형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가 단수형으로 했나요? 볼까요? 파이낸셜 리포트가 리포트 단수형으로 되어 있네요. 자,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스풀도 파이낸셜 리포트, 네이션 스풀도 파이낸셜 리포트, 스테이트 스풀 다 제각기 다 엔티티도 마찬가지 파이낸셜 리포트를 다 제각기 가지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각 단위마다 파이낸셜 리포트를 다 가지고 구성하는데, 이 파이낸셜 리포트는 또그 자체로 몇 개로 구성이 되죠. 밑에 좀 넣을까요?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 해서 파이브 페이 시트라고 해야 되나요? 시트 했는데, 그게 밸런스 시트가 있고,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캐시 플로우가 있고, 그다음에 리테인드 어닝 뭐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리고 에쿠티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의 시트를 가지도록, 하나의 파이낸셜 리포트 속에 다섯 개의 스테이트먼트 혹은 시트를 가지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가 될수 있는 건또 누가 될수 있는지를 또 보면은, 엔티티는 뭐예요? 얘는? 그러니까 어느 한명 해서 more than one human 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서 at least 해서 at least라고 하는 게 낫겠네. at least one human being or other entity. 모든 것이 다 엔티티예요. 그리고 사람도 엔티티가 될 것이고,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도 엔티티이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업, 사람, 자동차,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은행 등등이 다 엔티티입니다. 그죠? 경제적 활동,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이 다 엔티티로 간주가 됩니다. 자, 요 구조를 먼저 정확히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코드를 보면서 제가 코드를 설명드릴게요. 코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볼까요? 일단 리셋을 했습니다. 앱도 리셋하고 IX 환경으로 들어왔어요. IX 환경에서 제일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요 파일이 뭔지 말씀드리겠네요. 지금은 갭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갭 테스트라는 파일에서 진행할 것이고, 이갭 테스트 파일은 지금 기스에 123번 아마쯤 될것 같은데, 릴로드 해보죠. 보시면은 에피소드 124번입니다.
BIS4번으로 올라가 있는 파일이에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진행할 거, 이승과 동일하게 네이션, 국가를 먼저 초기화합니다. 국가를 초기화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좀 넓게 펼쳐놓을까요? 펼쳐놓고,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수풀을 구성하죠. 수풀은 간단하게 네 개만 구성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풀, 코리아 수풀, 제주도 수풀, 한경 수풀. 한경면이에요.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수풀. 이렇게 네 개의 수풀을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을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자세하게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저도 만드는데, 유저는 셋만 만듭니다. 세 명의 유저예요. 유저가 누구냐니까 미스터 홍, 미스터 성, 미즈 성, 성춘향이에요. 성춘향, 홍길동, 그리고 갭. 놀랍게도 갭이 유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티티는 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유저도 user can be human, 사람이거나 혹은 오브젝트, 사물이거나 혹은 컨셉. 예,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이런 것들이 다뭐 단체 이런 것들이 다 컨셉에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유저가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갭이 유저입니다. 갭은 누구냐니까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예요.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얘가 법인이죠. 법적 사람.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유저를 구성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 이전에 봤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거 없죠. 터미널로 열려고 하는데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터미널 다시 열고 유저 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유저들 구성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계는 터미널이 열고 닫는 것이 잘 자연스럽지 않군요. 다음 단계는 엔티티를 만듭니다. 네 개의 엔티티를 만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홍길동의 경제적 활동을 대표하는 홍 엔티티, 다음에 성춘향의 성 엔티티, 그리고 한경갭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농협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한경갭과 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경갭이 뭔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수풀의 계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풀마다 하나의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의 뭐라고 해야 되나, 브랜치가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는 최고 단위, 여기에는 최상 글로벌 수풀이죠. 글로벌 수풀에 할당되는 것이 갭입니다. 갭이 할당되고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에도 갭이 할당이 되고, 그리고 스테이트 단위에도 할당이 되고, 수풀 단위에도 할당이 돼요. 그래서 글로벌 단위에는 갭 브랜치죠. 제가 얘기 잘못했습니다. 브랜치가 할당이 되고, 그리고 갭 브랜치 이렇게 할당됩니다. 수풀 자체가 하나의 갭 브랜치 기능을 겸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깔끔한 논리,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수풀.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스테이트 수풀, 뭐 스테이트 수풀도 들어가고 네이션 수풀도 들어가고 등등이에요. A 수풀 is also a branch of gap입니다. gap의 브랜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gap 브랜치라고 표현합니다. gap 브랜치. 그죠? 그래서 지구 전 세계에 읍면동이 100만 개가 있다. 그러면 100만 개의 갭 브랜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There will be about 1 million gap branches. gap branches of the world.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100만 개나 만들었음을 한다는 거는 뭐 너무 힘들지 않는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성대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럴 건 전혀 없어요. 이건 가상의 조직이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의 뭐 메모리 기껏해야 1킬로바이트 정도만 차지하는 그러한 아주 조그만,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농협. 또 농협도 있어요. 농협은 뭐냐니까 한국의 농협입니다. 농협은행, 농협은행 있고, 그리고 한경 갭 브랜치, 한경면에 할당된 갭 브랜치,
그죠?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떠드릴게요. 아무래도 표준은행은 좀 설명할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홍길동 있고 홍길동은 자기의 한국 내 거래은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농협은행이라고 합시다. 농협은행이 있고 그리고 농협은행을 통해서 표준은행 가 거래하는데 표준은행 지점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표준은행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니까 홍길동이 속한 수풀에 할당된 표준은행 지점입니다. 홍길동이 지금 뭐 아프리카를 여행 중이라 하더라도 홍길동은 자신이 소속된 수풀에 할당된 표준은행 지점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만약 홍길동이 소속된 곳이 가령 홍길동이 한경면 수풀 소속이다. 그러면은 한경면 수풀 소속의 표준은행 지점과 거래를 하는데 홍길동이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서 요 표준은행 지점으로 돈을 송금을 하거나 혹은 표준은행 지점으로부터 자신의 농협은행으로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밸런스 시트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캐시 항목이 있어요. 이건 갭 밸런스 시트네요. 갭 말고 일반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갭 어카운트가 있고 그리고 또 캐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캐시 항목이 바로 국제화폐. 홍길동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원화가 기록되는 곳이 여기예요. 캐시. 그죠? 그리고 표준화폐가 기록되는 곳이 위에입니다. 뭐가 깨졌네요. 갭 어카운트 1, T1, T2, T3. 그죠? 그래서 두 개. 국제화폐와 표준화폐를 같이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왔나요? 지금 테스트. 갭 밸런스 시트가 아니라, 테스트. 테스트. 조금 전에 우리 열었던, 갭 테스트군요. 이름이. 자, 다시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개의 엔티티를 만듭니다. 네 개의 엔티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농협과 각각 역할이 달라요. 어떤 역할, 왜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네 개의 엔티티를 만들었습니다. 농협을, 한국의 농협을 대표하는 엔티티입니다. 그리고, 표준은행의 한경면 지점을 대표하는 엔티티. 그리고 성춘향을 대표하고 홍길동을 대표하는 엔티티. 이렇게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논리적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 이제 유저와 엔티티 사이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농협은 유저를 일단 뭐, 차치하고, 홍길동을 대표하는 홍 엔티티와 그리고 자연인 미스터 홍을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하고 그리고 미스성과 미즈성하고 그리고 갭 브랜치 한경면 브랜치입니다. 한경면 브랜치의 유저는 갭이에요. 갭.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에 할당되어진 여기 있잖아요. 글로벌 수풀에 할당되어진 이 갭이 여기 있는 브랜치들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구성을 하고 구성을 했죠. 지금 오른쪽 화면이 좀 깔끔하게 표시는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기 살펴보셔야 돼요. 유저를 보시면은 유저 이름이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이 유저였는데 이제 사람 아닌 다른 존재가 유저인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자주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한경면 수풀에, 그러니까, 한경면 수풀이라고 하는, 그 수풀이죠. 수풀과 한경 갭을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각각의 수풀에는 하나의 갭 브랜치가 할당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국가에는 국가 브랜치. 그리고 스테이트 수풀에도 갭 브랜치, 수풀에도 갭 브랜치가 할당되죠. 할당됐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할당된 것. 그죠? 서로서로 딱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 문장입니다. 한경면 갭. 그래서 한경면을 한경갭이죠. 한경갭이라고 하는 표준은행의 지점을 한경면 수풀과 서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수풀 아이디가 좀 할당되었죠. 그죠? 프리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경 개발 마찬가지로 국가에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갭 브랜치 글로벌 수풀을 제외한 갭 브랜치들이에요. 자, 요 브랜치들은 다 예외 없이 국가 네이션에 소속됩니다. 특정 국가. 지금 우리가 한국이니까 코리아에 소속되는 거죠. 갭 브랜치는 글로벌 얘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갭 글로벌 스프레 할당된 갭입니다.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라고 하는 법인이죠. 법적 사람이 주인이고 또한 얘네들이 소속되는 곳 소속되는 곳은 각기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표준화폐와 국적 화폐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이따 좀 더 상세한 예제를 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환경 갭을 한번 프리로드를 해보자는 거죠. 프리로드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환경 갭이에요. 환경 갭 브랜치, 환경면에 할당된 표준은행 지점이고 소속 국가는 사우스 코리아이고 그죠? 그리고 소속된 수풀은 환경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환경 갭 브랜치는 누구의 금융거래를 주로 대행하느냐 하면은 환경면에 소속된 엔티티들의 금융거래 를 대행하는 그리고 일종의 은행 지점으로 기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파이낸셜 리포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먼저 환경면 이전보다 코드가 상당히 좀 깔끔해졌죠. 하루하루 날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코드가 좀 깔끔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 다시 보시면은 파이낸셜 리포트에서 엔티티나 환경면 갭 때 파이낸셜 리포트 FR은 파이낸셜 리포트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홍 엔티티에도 파이낸셜 리포트를 하나 할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갭의 밸런스 시트를 이렇게 또 할당합니다. 밸런스 시트는 환경면에 할당된 파이낸셜 리포트에 소속되고 홍 엔티티 그러니까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는 홍길동에 할당된 파이낸셜 리포트에 소속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보시면은 여기 파이낸셜 리포트가 있고 파이낸셜 리포트 어디 있나요? 이거죠. 요 파이낸셜 리포트에 보시면은 파이낸셜 리포트 여기에 빌롱투가 되어 있고 해저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를 열어 보시면은 다 빌롱스 투에서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그죠? 얘도 빌롱 파이낸셜 리포트에 소속되죠. 자, 다 파이낸셜 리포트에 소속되는 이러한 시트들이 여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디렉토리에 주로 있고 딱 하나만 따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갭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갭에 할당된 표준은행 지점에 할당된 이런 갭 브랜치 시트는 얘도 마찬가지 파이낸셜 리포트에 소속됩니다. 소속되는데 위치만 갭으로 옮기다 둔 거예요. 얘만 그죠? 밸런스 시트 종류는 두 가지. 갭을 위한 밸런스 시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조직과 기관과 개인을 위한 밸런스 시트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정리할까요? BS is two kinds. 그리고 one for gap입니다. gap branch and the other for all other entities. 그죠?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또 갭 테스트 또 어디 갔나요? 갭 테스트 여기 있군요. 자, 다시 열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실행했던가요? 여기죠. 해서 자, 밸런스 시트와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들이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밸런스 시트에서 얘는 누구예요? 홍길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밸런스 시트이고 얘는 파이낸셜 리포트는 여기에 속한 내 말이에요. 홍길동의 파이낸셜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조금 짤막한 밸런스 시트가 있죠. 아주 짧은. 얘는 환경면에 할당된 갭 브랜치를 위한 겁니다. 캐시가 있고 갭 어카운트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것은 모니터리 유닛 항목이 있어요. KRW로 돼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환경면에 할당된 표준은행은 표준은행이 다루는 국제화폐는 한국원화란 말이에요. 그죠? 중국의 어떤 읍면동에 할당된 수풀의 경우라면은 그 수풀이 다루는 그 수풀에 할당된 표준은행 지점이 다루는 국제화폐는 중국 위안화가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잠시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인보이스 컨텍스트에서 실제 거래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거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